반짝반짝 붕붕소동. 빨리 비타구스 찾아야겠어. 이대로 가다가 감기 들어서 큰일 날 거야. 말을 하려던 잠이었어. 으차! 뭐지 저게? 설마 도깨비가? 암튼 가보자 우리. 관두는 게 좋지 않겠어. 어째 예감이 좋지가 않아. 문제 없어. 어쩌면 사람 사는 집일지도 몰라. 그러면 따끈한 수프를 먹을 수도 있을 거야. 반짝이끼 일종이 달라붙어 있는 거 아닐까? 하여간에 오늘 밤은 여기서 자기로 하자고. 와, 눈부셔라. 반짝반짝하는 게 어디 기분이 나쁘다. 괜찮아, 괜찮아. 그럼 잘 자라. 하늘이 활짝 깼다. 뭔 거야 이게? 누군지 친절한 사람이 갖다 놔준 건가? 이건 맛있다. 야, 붕붕 그만 일어나. 야, 붕붕 바깥이 활짝 깼어. 이게? 붕붕이 어디 간 거야? 야, 붕붕! 왜 그래? 어디 있니? 여기, 여기 있어. 잘 잤어? 어떻게 된 거야, 그 몸통이? 몸통? 뭐 별로 아무렇지도 않아. 안 보여, 내 몸통이 안 보여. 어쨌든 바깥으로 나가자. 야, 붕붕 귀엽네. 반짝반짝해. 아밤보. 반짝이는 하나님 환영드리옵나이다. 제발이여, 이러다가는 마을이 다 불...
고릴라를 놀리고 있어줘. 시작! 다섯, 넷, 셋, 둘, 하나, 제로! 붕붕! 붕붕, 안 다쳤니? 실패했어. 날개가 너무 약했나 봐. 다시 튼튼한 걸 만들면 될 거야. 아무래도 내 설계가 아니면 안 되겠는걸?
이번엔 잘 된 것 같죠? 물론이야. 이번 것은 내 손으로 만든 거니까 안 되는 리가 없지. 자, 그럼 시험 비행 시작! 운동 잘해! 자, 속력을 올린다. 이게 무슨 망신이라. 방심한 게 실수였구만. 그래, 어떻게 이런 날개로 괜찮을까? 저 아저씨가 신경질이 나 있어서 쉬는 날이 조금 걱정된다고. 젠장, 이제 두고 봐라. 이번에 무조건 날개하게 말 테니까. 야, 여기는 출발 준비 오케이다. 이쪽은 어떤가? 자, 준비 오케이. 와, 출발한다. 치워야겠어. 알았어.
걸 보니 아마 일행에게 지쳐졌나 봐. 응, 저서 엄마한테 돌아가. 우리도 그만 가자. 왜 따라오고 있어? 야, 저서 엄마한테 안 돌아가면 자꾸만 머리 못다 너. 가자, 가자고 니. 자, 바나나를 따왔어. 먹자고. 아우, 어이. 아직 따라와 있었냐? 골치 아픈 녀석인데. 그거 먹고 나가도 넣어서 엄마한테 가야 한다. 다 가져갔어. 참, 많이도 먹는다. 이런 녀석하고 같이 지내다가 먹을 거 되느라고 일 나겠다. 잘 됐지.
너에게도 주고 말고. 캔, 또 한 개가 나왔어. 어? 자, 어서 가자. 응, 맛 좋았어, 그치? 야, 니들 잠깐. 그래. 그 아이스크림 나도 좀 먹자. 어, 안 돼, 안 돼. 이건 심부름 온 거라서 갖다 줘야 할 거라고. 거짓말 마, 좀 먹자. 거짓말 아니야. 자, 부부, 가자. 방금 저 앞길가에 도시가스가 새는 사고가 나서 말이다. 한동안 교통을 막게 됐단다. 네? 어쩔 도리가 없다.
요 앞에 주유소 앞에서 오른쪽으로 구부러져서 그 다음에 책방 모퉁이에서 왼쪽으로 구부러지면 될 거예요. 주유소가 어쩌고 책방이 어쩌고 아니 나 혼자서 도저히 못 가겠어. 미안하지만 날 좀 잡고 가자. 네, 그건 좀 먹어버린 건 아니니? 아니요.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요. 마지막엔 그 개구쟁이 녀석이 채갔어. 어째 믿기지를 않는구나. 들어가세요. 톰, 어딜 쏘다니다가 왔어? 어? 아까의 그 녀석이야. 아이스크림을 쏘다니다. 톰, 네가 그런 못된 짓을 했단 말이야? 용서해주세요. 너무 마주해서 그만. 그렇다면 아줌마 아들이에요? 그렇단다. 사과해라, 톰. 이 애들한테. 미안해. 괜찮아. 우리가 안 먹어치운 걸 알게 됐으니까. 그치, 붕붕? 응. 미안하구나, 정말로. 그럼 이만, 붕붕, 그만 가자. 응. 잠깐만 기다려봐. 저 이걸로 아이스크림 사서 먹어라. 네? 이것도 맛 좋은 아이스크림을 먹게 됐지. 어서 먹고 싶어. 그럼 뭐가 우스워서 그래? 아무것도 우습잖아.
더 마시라고. 이제 단번에 퇴행해봐. 어떠니 붕붕? 와하, 성공이야, 성공 됐어. 캔 덕분이야. 씨란 사람 모르세요? 스미스 씨? 스미스 씨는 몇 사람이나 있는데? 네? 몇 사람이나요? 아니, 누구라도 좋아요. 가르쳐주세요. 어, 그래. 조금 전에 빨간 머플러에 스미스 씨를 내가 봤다. 어, 저 사람이야. 고마워요. 진짜 아름다운 꽃이네요. 아니요, 아가씨는 이 꽃보다도 훨씬 아름다워요. 어머, 정말요? 아니 누구야? 남의 일이라고 웃다니 그런 신뢰가 어딨어? 맞아요. 안 미안해요. 아, 저 스미스 씨이신가요? 아, 그래 스미스인데. 아, 저 스미스 씨라면 이 웃음을 먹게 하실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뭐야? 아, 저 그거 혹시 권투 선수 스미스 씨 얘기 아닌가? 맞아요. 그 사람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네. 스미스 화이팅! 스미스가 스미스지? 스미스! 아니 왜 그래 스미스? 왜 웃어? 내 얼굴이 그렇게 우스우냐? 아, 미안해요. 나의 이 웃음을 먹게 하는 방법 혹시 모르세요? 알 게 뭐야? 자꾸 웃으면 펀치를 날려버릴 거야! 어? 세 번째 스미스 씨가 이 부분에 와 있겠어. 아이 저 저러는 이유가 있어요. 네, 저는 왜 나왔어? 그래 태어났다 태어났어 만세 태어났다 만세. 너희들 축하해 주러 왔구나. 에? 아 저 스미스 씨 붕붕의 웃음을 먹게 하실 수 없나요? 웃음을? 아 좋아 먹게 해주지. 숨을 쉬지 말고. 어, 그대로 그래. 무슨 짓이에요? 자, 멎었지? 어? 어? 와, 멎었다, 멎었어! 멎었어. 다행이다, 붕붕. 딱 멎었어. 아직도 그날 태어났고. 자, 북극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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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 꽃 좀 꺾어다 줄래? 우리 엄마한테 선물로 가져가고 싶어. 그래. 붕붕은 마음씨도 곱다니까. 나도 꽃을 좋아하니까 우리 엄마도 틀림없이 꽃을 좋아하실 거야, 그치? 향기 좋다. 붕붕 엄마도 분명 기뻐해 주실 거야. 응, 그렇지. 틀림없이 그래. 근데 붕붕 엄마는 이렇게 추운 곳에서 어떻게 살고 계실까? 아이스크림 만들어 팔면서 드실 거야. 엄마도 만들어 드실 거야. 뭐? 아이스크림이라고? 거기는 여긴 얼음투성이고 냉장고도 필요 없이 아주 추우니까 아이스크림을 쉽게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럼 틀림없어. 게다가 붕붕이 형제도 있을지 몰라. 형제? 있을 거야, 형제. 나이 닮은 귀여운 여동생에 날씬한 남동생이 있겠지. 그렇지, 걔. 먹고에다가 뚱보 동생 들을 거야. 아니야, 뭐가 말이 그러니. 미안해, 미안. 어? 왜 그러지? 뭔가를 발견했나? 어쩜 혹시... 말이야. 분명하게 말해줘. 말 못해. 나도 잘 모르겠는걸. 수염이 있어. 추우니까 엄마도 수염이 있는 걸까? 그런 걸까? 붕붕 용기를 내서 엄마라고 불러봐. 그치만 창피하게. 저 사람이 진짜 우리 엄마일까? 바닥 펴보면. 역시 아니었구나. 붕붕 어쩔 수 없구나. 하지만 어렵게 부구까지 왔는데. 미스터 줌바 벌써 친해졌잖아. 못 빠지겠다, 야, 붕붕! 배트곰이야!
붕붕 꽃이야 꽃! 난 못해! 무슨 소리야? 자, 이 꽃 향기를 맡아. 자동차 붕붕 5편에는 폭풍을 만나 무인도에 표류한 붕붕과 무인도의 괴물 박사와 나쁜 유괴범들의 음모 붕붕 유괴대다 누가 금고를 털었을까요? 금고 도둑을 잡아라! 도시락을 다 줘버렸으니, 아유, 나 배고파! 숲을 폭파한다니 큰일 났네. 아기 새들을 구해라. 과연 우리 붕붕의 묘기는 어떨까? 서커스와 붕붕편이 이어집니다. 어린이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안녕.